자, 이번에 영상 찍어볼 스타 배틀 크루저예요. 제가 먼저 본 영상 아주 예전에 배틀 크루저 올린 게 학적기 기본형으로 잡은 거 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변형된 학적기로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뭐 크게 다를 건 없는데 약간 변형한 것 치고 좀 배틀 크루저 느낌이 잘 살린 거 같죠?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이번엔 작은 종로도 접을 수 있어서 15cm 종이로 접을 거예요. 이 모델이 조금 작은 종이로도 접고 간단한 그런 모델이라서 이거 막 여러 개 만들어서 전쟁하는 것처럼 꾸밀 수도 있을 거예요. 예전에 막 그런 거 유행했었거든요.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하고, 여기 가운데 맞춰서. 지금 선풍기 틀어가지고 조금 소리가 날 거예요. 더워가지고 안틀 수가 없더라고요. 가운데 맞춰서. 집에 에어컨이 있긴 한데 지금 리모컨을 잊어버려가지고 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에어컨 대신 선풍기 틀고 있어요. 맞췄고, 여기 맞췄고, 여기 선에 맞춰서 이렇게 그어버려요. 이렇게 긋고, 여기도 이렇게 그어요. 여기 해서 여기 학접기 여기 이렇게 해줘서 여기를 이렇게 해주고 여기 이렇게 맞춰야 되는데 좀잘 맞춰주시면 돼요. 잘안 된다 싶으면은 해서 이렇게 맞추고 여기를 선 내서 하면 되겠죠?
비슷한 데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여기를 이렇게 해줘요. 해주는데 대칭이 안 맞네요. 대칭 잘 맞춰주시면 돼요. 대칭이 안 맞으면 여기 선이 나온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선을 다시 잘 조정해주면 돼요. 이렇게 맞추고 여기는 이렇게 하면서 삐뚤어진 걸 다시 맞춰주면 편하겠죠? 그래서 맞춰주고 자, 이렇게 맞춰주면 되죠? 여기 돌려서 여기 가운데 맞춰서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아이스크림 접기 아니 학접기 학접기를 해주시고 잘 다듬어서 끝에 막 굳이 너무 막 잘 다듬을 필요 없어요. 어차피 여기가 머리 부분 들어갈 거라서 끝에 부분은 들어갈 거거든요. 끝에 부분은 안 보일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기존 학접기에서 이렇게 조그맣게 학접기를 해서 이렇게 여기 이 부분을 만드는 거예요. 몸체 엔진 부분을 또 따로 만드는 거죠. 이렇게
여기가 몸체인지 보니까 여기 맞춰서 이렇게 깎아내요. 깎아내면 여기 좀 튀어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깎아내게. 선에 맞춰서 이렇게요. 여기 있던 걸 여기랑 여기가 맞게 해주고. 여기 맞게 이런 식으로 여기가 여기 맞게 여기는 여기 맞게 비율 조정해주고 여기는 이 꺾이는 부분 맞춰서 이렇게 해주고, 이제 여기는 여기랑 여기 걸려서 이렇게 맞춰줘요. 이렇게 꺼내려주고, 여기도 이렇게. 이제 거의 다 형태 나왔죠? 이제 얘가 엔진 부분이 될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줘요. 아, 넓혀줘요. 넓히고, 끝머리는
이렇게 꽉 잡아 넣어주고. 아, 여기 끝에 이것도 이렇게 잡아 넣어줘요. 이런 식으로 하게. 자, 거의 다 잡았어요. 끝에 이렇게 잡고 여기에 맞춰서 좀 깎아요. 여기 깎고 이렇게 해서 레이저 포대 한쪽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도 꺾어서 이렇게. 하고 이제 좀 얇게 쳐요. 아, 얇게 치면서 모양을 다듬어요. 자, 이런 식으로 몸체를 만들어요. 이렇게 하면서 여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엔진을 만들어요. 엔진을 적당히 만들고, 여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 머리는 조금 틀려요. 이렇게 하면은, 머리 부분은 더 얇잖아요. 조금 더 툭하게 까야 돼요. 여기 사이를 좀더 얇게, 이렇게 해서 쳐요. 치고 여긴 그러면은 안 맞잖아요. 안 맞으니까 이렇게 넣었다 빼면서 좀잘 맞춰줘요. 적당히 잘 맞아떨어지게 해주고, 이제 여기는 꺾어내리면서 이제 여기
뒤집어지면 이렇게 되니까 조금 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맞춰줘요. 맞춰주고 이제 망치 머리를 이런 식으로 잘 꺾어가면서 맞춰주면 돼요. 망치 머리를 꺾으면서 꺾으면서 이렇게 맞춰주면은 꺾으면서 잘 다듬어주면은 배틀크루저 완성되는 거예요. 15cm로 잡았는데 이렇게 적당히 나오거든요. 이렇게 잘 꺾어서 잘하면은 배틀크루저 완성되는 건데 이번 거는 조금 지저분하게 완성시켜버렸네요. 그래도 뭐딱 배틀크루저 같은 그런 게 조금 느껴지죠? 여러분들은 좀 깔끔하게 해서 이렇게 배틀크루저 하시면 돼요. 저기도 뭐 엔진 부분 조금 지저분하긴 한데 어찌됐든 간단한데 20분이나 걸렸네요. 자, 어쨌든 배틀크루저 잡기 완성입니다. 끝.